아무래도 지난 아침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계속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조건적인 생각. 하나님은 조건적이구나. 조건적이라고 딱 오해하고, 그 순간에 모든 하나님과 그 인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들의 몸을 이제 그들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은 좀 수치스러운 부분이다. 이래서 이제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라는 그러한 변화, 그렇죠? 수치심을 느끼게 됐다. 그 전에는 수치심이란 전혀 없었다. 왜? 어쨌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니까. 자,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볼 때는 큰일 났어요, 안 났어요? 큰일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어. 얼마나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열받았을까요? 자, 마음이 아팠다, 열받았다. 이거 두 다른 반응입니다. 어느 쪽일까요? 그렇지. 하나님은 마음이 아팠지. 하나님이 열받은 거 아니에요. 이제 그 8절을 우리가 열받은 걸로 읽어버리면 온 성경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8절 보십시다. 8절 9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비참한 상태가 되었어. 옛날에는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예, 네. 그야말로, 꼬마들이, 아빠, 부모다! 하고 막, 후닥닥후닥닥 튀어나오던, 그래서 와서 팍 안기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것이 아담과 이브가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모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는 조건적인 하나님이라고 오해해서 숨는 이유는 뭐예요? 두려워서. 두려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면 두려울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이렇게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사랑하신다. 숨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시킨 대로 안 하면 벌 주시는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오해를 해버리면 자동적으로 두려워져 버려. 왜? 먹지 말라는 그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조건적이니까. 하나님은 벌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벌 주실 거라고. 하나님을 벌 주시는 분으로 오해해 버리는 거. 우리들도
여러분, 그 옛날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교회 댕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모태교인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 모태교인들은 아주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쳐버렸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자꾸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이 이놈 한다 그래요. 나쁜 짓 하면 하나님 화낸다는 거지. 그게 그냥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보면, 그 엄마 아빠가 애들을 잘 가르치려고 한다는 게 뭐예요? 이놈 한다. 벌 준다. 혼낸다. 하나님 그렇게 변해버린 거야. 그래서 아담과 이브도 뭐예요? 아, 우리가 먹지 말란 거 먹었잖아. 혼내겠지. 두렵지. 숨어야지. 이게 이제 죄를 짓고 난 뒤에 일어나는, 안 가르쳐도 그렇게 돼버려. 자연적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해버려. 숨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 아, 얘들이, 예? 성경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한다. 왜? 여러분, 하나님 같은 무조건적 사랑은, 이 착하면 더 사랑하고, 안 착하면 뭐예요? 미워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은 철저히 조건적이기 때문에, 이쁜 아이를 더 사랑하고, 이쁘지 않은 아이를 뭐예요? 덜 사랑해. 제가 그랬다고. 딸이 둘인데, 여러분. 우리 두 딸의 그, 연년생이야. 그래서 큰 딸이 이제, 예, 태어나고, 약 한 1년 반이구나. 1년 반 후에 둘째 딸 태어났는데, 큰 딸이 딱 태어났는데, 아니, 내 딸이 왜 이렇게 못생겼어? 솔직히. 와, 실망했어. 난 인형 같은 이쁜 아기가 딸이 태어날 줄 알았는데, 실망이야.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다음 해 둘째가 태어난 거예요. 아, 요건 막, 막 똑 떨어지게 생겼어. 예뻐. 그러니까 이제 딸이 둘이가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첫째 딸은 이제 뭐 그런 막 뭐 이러고 할 때 하고 기어당기고 할 때인데, 나는 이제 그 둘째 자는 데 가서 그거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그 전에는, 둘째 태어나기 전에는 이제 안아주고, 그랬는데, 이제 비교를 딱 해보니까, 영, 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둘째만 들여다보고, 있고 관심을 영 덜 가진 거야. 그러니까, 이 애기들도 아는 것 같아요.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손님이 오면, 사실 그때는 이제 첫째 딸 낳고는 손님 초대도 안 했어. 그 이제 둘째 낳고는 자꾸 손님 초대하고 싶어. 그런데 손님들이 와서 첫째 딸은 보니까 별로 안 이쁘고 둘째 딸은 보니까 뭐예요? 어머 얘 좀 봐!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것이 그때 그렇게 섭섭했던 것. 그것이 우리 첫째 딸이 마약을 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는 마약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감옥에까지 가고. 그래서 그 첫째 딸을 키우는데도 무지무지 힘들었어. 왜? 삐뚤어져 버렸어. 근데 어떻게 하냐? 왜 삐뚤어졌냐면, 이제, 그러니까 질투심이 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무도 안 보고 있으면, 둘째 동생이 자고 있는데 가서, 긁는 거야.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둘째가, 하고 비명을 질러서 후다닥 쫓아가 보면, 첫째가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 피가 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게? 왜 동생을 이렇게 할퀴고 있어? 어떻게 했어? 때렸어. 볼기 때리고. 그러니 질투심이 나서 섭섭하면서 또 아빠한테 또 얻어맞고 이러니 삐뚤어지지 않을 수가 없지. 참, 인생은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얘가 오줌을 싸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이제 그, 관심을 더 많이 가지려고. 오줌 싸면 또 야단쳐. 왜 이렇게 오줌 싸냐고. 그러니까 애를 길러본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큰 딸에는 정말로 참, 저도 키우기 힘들었지만 자기도 살기 힘들었어.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깨닫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와, 제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고. 그래서, 저는 그걸 절실히 깨달았어. 그래서 이제, 왜 동생이 태어나면 오줌 싼 애들 많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 관심을 달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부가, 젊은 부부들이 이제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하고 그럴 때 제가 이 얘기를 해줘요. 해주고, 절대로 동생 보는, 저 뭐야, 언니, 큰애 보는 앞에서 작은 애를, 작은 애한테만 관심을 가지고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하면 나아요. 그래서 사랑을 주고. 그럼, 그렇죠. 전공 아니야, 전공.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고쳐주려면, 큰애의 그거를 고쳐주려면, 어떻게? 사랑을 주면 돼. 사랑이 다 고치는 거예요. 이 아픈 마음을 고쳐준다니까. 슬픈, 섭섭함, 분함, 억울함. 이걸 다 가면 안 되니까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저는, 우리 애들, 그, 애기 때 키우는 거 완전 실패했어요. 다행히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거를 많이 만회했지만 그 잔재가 계속 영향을 미치더라고. 그래서 아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조건적이 아니야. 문제가 더 많을수록 못생겼을수록 더 사랑해 줘. 그건 조건적 아니잖아. 그건 무조건적이지. 그렇죠. 우리는 이쁜 애만 관심을 가지고 이쁜 애만 잘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믿고 큰 애한테 잘해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한 게 뭐냐면 이제는 두 큰 애, 큰 딸, 작은 딸 둘 다 아빠는 누구만 사랑. 그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참, 참, 이 유아 교육을 철저히 잘 시켜야 돼. 그래서 너무너무 애들이 상처받고 산 거래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얼마나 비참해요. 창조주를 겁내기 시작했다. 이거 참 창조주 입장에서도 이게 완전히 관계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도 우리는 인간이 죄를 짓자 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피하여 숨었다. 이것만 봐도 죄라는 것은 조건적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한 것이 죄다. 그래서 뭐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한 거 없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버렸대. 그래서 옛날에는 아빠 하나님 하고 뛰어나가던 이 인간들이 숨자 이렇게 됐고. 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열받았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뭐예요? 아팠다. 어느 쪽일까? 자, 이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한국말 성경도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만있자. 여기 세 번역. 이렇게. 이제, 코테이션 마크도 있고, 그렇죠. 네가 어디 있느냐, 따옴표, 그 다음에 물음표. 이게 이제 표준 세 번역이라는 아주 새로운 번역입니다. 그래서 좀 신식으로 이렇게 해놨죠. 영어 성경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경 보면 Where are you?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다? Where are you?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열받아 가지고 어디 있어? 아담아 어디 있나? 이것들이 왜 이렇게 인사도 안 나오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인가? 그러면 그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물음을 그 질문을 어떻게 하셨을까?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어떤 목소리로 하셨을까? 이게 포인트예요. 모르시지 않죠. 어디 있느냐,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다 알지, 어디 숨었는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인간이 어디서 숨었고, 왜 숨었고, 이거 다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다 알죠. 내가 만든 인간이 이렇게 돼버렸구나.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그렇죠. 네가 어디 있느냐? 다 알면서. 다 알면서 어디 있냐라고 묻는 거는 관계를 회복하자는 뜻입니다. 하나님 다 알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것처럼 어디 있냐라고 물을 때는 무슨 뜻이에요? 어제처럼 마중 좀 나와라 이 뜻이야. 아는데 어디 있냐라고 하면 그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있냐라는 말은 어떻게 해요? 어제처럼 어제 내가 왔을 때 너희들이 막 반가워서 뛰쳐 나왔잖아. 그렇게 나와서 나를 반겨 안 주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을 꼭 같이 여기시는 뜻으로 네가 어디냐라고 아시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물으셨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걸 고려하지 않고 어디냐? 그런 거예요. 대충 다 그렇게 읽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열받아 가지고 벌 주러 왔대요. 벌 주러. 그렇게 읽어버리면 창세기 3장 이후 모든 성경은 다 조건적으로 돼버립니다. 네. 자, 그렇죠?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자는 어디냐? 그러면 뭐예요? 나 다 안다 이 말 아니에요? 먹지 말은 게 처먹었지. 그래서 숨었지. 나와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을 조건적으로 상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악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그렇게 읽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화났어. 어디냐? 다 이러고. 그저 혼낼 거야, 이제 혼낼 거야. 이렇게 미리 뭐요? 혼내러 오셨고, 앞으로 혼낼 거라고 뭐요? 예상까지 하면서. 그런 우리들 자신의 조건적 성향을 가지고 우리는 예상도 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하나님과 그 아담과 그 인간과의 대화를 다 뭐요? 벌 주는 과정으로 그렇게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Where are you? 어디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놀랍게도 아담이 금방 반응을 했어요. 아담이 이러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에 문제가 있어 없어요? 문제투성이죠. 그렇죠? 아담이 뭐라 그래야 돼요? 참말을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거는 아담이 자기가 거짓말하는 줄도 모르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담은 이미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사고방식을, 생각을 지배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참말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돼요? 그 먹지 말라는, 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그래서 숨었습니다. 그게 진실이야. 이거는 진실이 아니요. 이거는 사실이야. 보세요. 여러분이 이 답변에, 아담의 답변에 문제를 못 찾는 이유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그냥 사실이에요. 그렇죠? 진실은 숨겨버리고 사실만, 겉으로 나타난 사실만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말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들었어, 사람들. 맞아, 듣고. 내가 뭐요?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건 아니야. 하나님은 벗은 거 상관있어 없어? 아무 상관없어. 자기들이, 이 생식기 부분은 좀, 뭐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가렸지. 하나님은 그 아무 상관없어. 어쨌든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어떻게 먹지 말란 걸 먹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해버리고 나니까 두려운 거야. 내가 먹지 말란 걸 먹었으니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혼낼 거라고 생각해버려서 그래서 두려운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 인간들이 완전히 뭐예요? 변질되어 버렸어. 하는 말이 입에서 나오면 다 뭐예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그냥 막 둘러댄다며.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살아요, 우리가. 진실을 어떻게, 내가 한마디를 해도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표면적으로 사실만 드립다 늘어놓고, 누구도 속이면서, 나 자신도 속이면서, 상대방, 그리고 계속 우리는 나 자신을 속이고 상대방도 속이면서 진실은 어디로 갔는지 날라가 버리고 웃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참 비참하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숨어 있는 아담과 이브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목적은 그 회복이죠. 구원이야. 왜? 거짓 속에 갇혀버린. 그렇죠. 죄 속에 조건적 사고 방식에 갇힌 것을 얘들을 자꾸 원상으로 돌려놔야 돼. 구원하러 오셨어.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하나님이 아담 보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겠죠. 그 말을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 라고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막, 지금, 아담과 이브가 하면 안 될 일을 해버렸어. 그렇죠. 하나님의 말 안 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화가 났을까? 어떤 마음으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아담과 이브를 찾으셨을까? 그래서 저는 성경 가지고 기도 제일 많이 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꼭 그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져요. 그럼 그 사건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그 성경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변이 쫙 나와요. 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제 제 막내 아들이 있었어. 지금 미국에 이제서 사는데, 막내 아들이 벌써 50이 다 돼가네. 그렇죠. 근데, 딸 둘이에다가, 5년 터울로 막내 아들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막, 얼마나 이쁘겠어요. 역시 한국 사람은 아들이더라고. 나는 그렇게 차별하는 아빠가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 딸 둘이 있고, 그 당시에 애 엄마 또 임신을 했는데, 근데 애 엄마는 막, 아들을 갖고 싶어서 막 죽는 거야. 근데 나는, 아니, 딸 셋이면 어때? 아, 딸들 얼마나 이뻐. 저는 딸이라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셋째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기를 받는 그 사부인과 의사가 "Hey, that's really, it's a boy!" 그래. 아들인데 그랬더니 제가 그냥 "Boy!" 그랬어요? 저는 뭐 첫 번째를 아들 낳아서 그런 첫 번째 아들 낳게 돼요. 예. 그 딸 둘이에다가, 이제 세 번째는 이게, 그 얼마나 좋던지, 그리고 이제 딸들은 좀 컸으니까, 이제, 이 셋째 이 아들, 막내 아들을 그렇게 이제, 사랑해 주는 거야. 그랬는데, 어느 날 손님이 왔어. 우리 집에. 그래서 손님이, 그 당시 이제 우리 막내 아들은 4살이고, 한 5살 정도 되는 이제 남자아이를 데리고, 부부가 이제 왔는데, 그 얘가 이제 초콜릿을 가지고 왔어.
미국의 그 M&M이라는 초콜릿입니다. 비타민 알약처럼 생긴 거. 근데 그걸 한 봉지 가지고 와가지고 꺼내서 먹는 거야.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알레르기 의사였으니까 그 초콜릿은 이제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콜릿 무슨 코카콜라 도넛츠 뭐 이런 거는 우리 집에서는 금지야. 그래서 애들 못 먹죠. 그런데 얼마나 먹고 싶겠어. 그런데 이제 어놈이 M&M을 가지고 이제 먹고 있으니까 우리 애들 셋이가 걔한테 몰려든 거야. 그래서 좀 달라고 이제 동양을 이제 간절히 동양을 하는데 이 자식이 이 녀석이 이 꼬마가 누나들 둘이한테 안 줘. 안 주고 이제 남자끼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나 둘이가 또 동생한테 가가지고 데이빗. 그 이 자식이 이제 뺏길까봐 다 닦아 넣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꿀꺽 삼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누나 둘이가 어떻게 할게? 누나 둘이가 아빠한테 이른다 이거야. 아빠한테 이르면 아빠가 혼낼 거야.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동생이, 이 막내가 숨은 거야. 근데 누나 둘이가 탁 와서 나한테 이제 아빠한테 보고하는 거야. 아빠, 데이빗이 초콜릿 먹었어. 혼내줘. 우리는 안 먹었어. 그렇지, 못 먹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야. 안 먹은 건 거짓말이야. 우리도 마음으로 먹으려고 그래서 안 먹으려고 그래서. 다 같은 죄인이란 말이야. 이제 이거를 깨달아야 돼. 우린 자꾸 행위 그 자체. 실제로 먹었냐, 안 먹었냐? 안 먹었으면 죄 안 지은 거다. 이런 사고방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우리는 본성적으로 뭐예요? 욕심쟁이들이고,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우리의 본래 유전자부터 그렇게 뭐예요? 변질돼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 변질 자체가 죄다, 이 말이야. 사실과 진실로 똑같이 있나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나는 죄에 대한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동을 죄라고 생각하는 거야. 마음이야, 어쨌든. 내가 안 했잖아. 죄. 그래 놓고 뭐요? 죄 안 졌다. 이런 거예요. 죄를 짓건 안 짓건 우리는 뭐예요?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영어 성경에 하면 instinctively.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by nature.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성적으로 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율법을 준 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생각할까? 아, 우리 보고 지키라고 주신 거구나. 이래가지고, 누가 율법을 잘 지키는지, 잘 안 지키는지, 그거 가지고 이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거 다 아니다. 너희들은 본성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내 목숨을 내주고 너희들을 구원해서 이제는 정말로 최고의 율법 사랑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천사들과 같은 차원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겠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거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뭐라 그래요? 아빠, 데이빗이 숨은 장소까지 가르쳐 줘. 왜? 아빠 가서 빨리 혼내라고. 그게 정의요? 우리 인간은 그걸 정의라고 불러요. 이게 완전히 여러분이 성경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은 완전히 거짓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요. 그런 걸 우리 정의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소위 정의 구현 어쩌고 하는 거 보면 그거는 정말 그 사람들이 뭘 성경을 아는지. 네. 그리고 또, 뭐, 그 사람들이 정의 구현, 뭐, 어쩌고 하면서 데모하고 그런 뭐요. 아, 저 사람은 또 정의로운, 분들이구나라고 또 우린 또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 얼마나 한심한 상황에 살고 있어. 예.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보세요. 우리 아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아, 알고 인정한다고. 그러니, 이제 가서 숨은 거예요. 숨은 거예요. 우리 딸들은 자기도 죄를 지었지만,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놓고, 공의를 행하라는 거야. 아빠 보고. 그 공의는 뭐예요? 가서 죄 지은 놈은 뭐예요? 벌 주려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공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공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의는, 벌을 주는 것이 공의는 공의인데, 그 벌을 주는 대신, 하나님 자신이 그 벌을 받고 그것으로 공의를 충족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야.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사랑임과 동시에 뭐예요? 공의야. 자꾸 우리 지금 현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랑과 공의를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게 일치한다는 이 진실을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의에도 조건적 공의가 있고 무조건적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무슨 공의요? 무조건적 사랑의 공의야. 우리들의 공의는 조건적 공의야. 그게 우리들 사고방식에는 그게 공의 맞다고. 이제 이렇게 되면 성경이 완전히 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무조건적 사랑의 진실은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자, 이, 제가, 저는 이제 아빠로서, 그 사랑하는 막내 아들, 니 지금 숨었대. 초콜릿을 먹고, 혼내러 가야 돼요. 구원하러 가야 돼. 그럼요. 구원하러 가야 돼. 왜? 지금 이 자식은,
숨어가지고 발발 떨고 있는 거야. 유전자 꺼질까 안 꺼질까? 꺼지지. T세포 약해질까 안 해질까? 예, 면역력 약해지지. 이거 안 된다고. 빨리 가서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을 퍼부어주고 그 속에 있는 생기를 줘가지고 이 자식, 꺼져가는 이 자식의 유전자를 어떻게 켜주고, 예. 그래서 계속해서 그 놈의 새끼 몸속에 지금도 생기고 있는 암세포를 죽이도록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찾으시는 목적이야. 이것들이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저는 빨리 아담과, 그 내 아들과 이 아빠와의 관계가 어떻게, 옛날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저는 뭐라 그랬게, 이제 정보 첩보는 다 받아서 딸들한테 어디 숨었냐 그랬더니 아빠 침실, 우리 부부 침실 그 이제 화장실 있잖아요. 그 화장실에 이제 목욕탕이 있는데 그 미국 집은 그 목욕탕 이게 텁 물 받아서 이제 몸 담그는 그게 있고 거기를 유리문으로 이렇게 해서 닫아요. 완전 닫아서 이제 바깥에서 자세히 볼 수가 없도록 그래서 반투명 유리문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그 목욕탕 안에 숨었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부부 침실로 향해서 가면서 노래 부르듯이 David, where are you? 어디 있냐? 아빠하고 놀자. 아빠는 화나지 않았다. 초콜릿 먹었다고 너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준 거야. 저는 하나님도 아담과 이브에게 그랬다고 생각해요. 근데 탁, 화장실 들어가는 문을 탁 열고 목욕탕, 저 보니까 이 자식이 흠이 하나 막 흐릿하게 하고 숨어. 야, 이 새끼 유전자 다 꺼져. 빨리 켜줘, 내. 빨리 켜줬대.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척, 어디 있네? 여기도 안 보인다? 그랬어. 그랬더니, 찾을 수가 없네? 빨리 찾아서, 빨리, 공치기 하고 놀아야 되는데, 공받기, 이렇게, 공 던져, 좀, 이렇게 받고, 이제, 예. 나왔죠. 네? 네. 그랬더니 그 목욕탕 문이 유리 그 문이 쫙 열리는 거야. 쫙 열려. 오. What are you doing here? 어? 여기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 녀석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가끔 여기 와서 쉰대. 거짓말쟁이야. 그러면 인간이 그렇다고. 전적으로 뭐 모든 게 두려움, 자기 방어, 자기 변호 이걸로 꽉 찼다고 우리는 진실을 말 안 해.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 구원이란 건 뭐냐면 우리 마음 속에 숨겨놓은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 구원이야. 아빠가 나를
살아. 아빠가, 왜냐면 누나들이 아빠한테 잃는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아빠는 초콜릿 먹은 줄 알아 몰라? 알지? 응? 아는데도 아빠 목소리는 전혀 사랑이 넘쳐. 그러면서도 초콜릿 먹었다고 그러면 혼날 것 같아 또.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하는 거야. 그게 우리 인간이야. 그게 뭐 이상구 박사라고 안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아하 이제 이 성경을 자꾸 공부를 하면 응급결에 둘러댔다가도 뭐예요? 아, 내가 또 둘러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그 좀 낫다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가끔 와서 신대. 새끼 쑥 거짓말. 신이 뭘 써, 자식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어, 그거를 인정해줘야 돼요. 사랑은 그거를 인정해주는 거야.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가끔 피곤하면 가끔 여기서 쉰다는 것도 믿어줘야 돼. 모든 것을 믿으면. 그래서, 아, 오늘 좀 피곤했냐? 그랬더니, 좀 피곤했대. 그래서, 아빠하고 공부밖에 해야지. 그러니까, 나와. 탁, 나와. 나오는데, 이러고 나와. 배탈 났어. 막, 자, 이 녀석이 알러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초콜릿 먹으면 배탈이 잘 나. 그건 거기다가 막 누나들한테 안 뺏기려고 뒤집다 막 처방을 넣고 잘 씹지도 않고 막 생겨버리고 해놓으니까 이게 이제 배탈이 난 거야. 아, 그러면 이제, 아, 그래서 배가 아파? 그랬더니, 초콜릿 얘기 할 것 같아서 놀래가지고, 배가 아프구나. 왜 배탈이 났을까? 모르죠. 초콜릿 뭔가 언급 안 해요. 여러분, 성경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초콜릿 먹었지! 이거 정죄예요. 정죄하지 않고 그냥 사랑만 부어줘.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게? 그렇지, 본인이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와,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가 아는데 전혀 정죄를 안 해. 알면서도 그러면 결국은 뭐요? 우리 아빠는 그래도 사랑하는구나를 깨닫게 돼. 그래서 이제 배가 아프구나. 그럼 이리 와. 그 소파로 가자. 그 이제 소파에 눕혀놓고 제가 어디쯤 아파? 여기 만져주다가 우리 숟가루 좀 먹자. 이제 숯 있죠, 숯. 응? 숯을 가루로 해서 물에 타서 먹이면요, 물에 꼭 안 타도 돼. 그냥 한 숟갈 먹고 물 마시고. 그러면, 뭐, 이 위 안에 이제 이 소화가 잘 안 돼서 발효가 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가스가 차고 그러면서 배가 아프잖아. 이제 위가 좀 경직이 되고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가 부엌에 가서 이제 숟가락 가져다가 타서 이거 마시면 좋아질까 그래서 그거 하고 그 마셔주고 또 눕혀놓고 배를 살살 만져 주면.
그래서, 그, 이제, 애들이 좋아하는, 노래. 예수 사랑하시면, 그, 이제, 부르면서 배를 맞아. 내가 감동받았어. 우리 아빠는 알 텐데, 전혀 정죄를 안 해. 그러면서, 배를 만져주고, 자식이 막 감동받은 얼굴로 막, 쳐다보네. 감동받으니까,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에 대한 감동을 받으니까, 생기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생기를 받으니까, 엔도르핀 유전자 켜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그리고 엔도르핀이 생산이 되면 통증이 완화돼요. 엔도르핀은 그 통증을 완화시키는 진통 효과도 있어. 이제 엔도르핀은,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엔돌핀이 생산됐기 때문에 통증이 없었지 뭐예요. 그러더니 자식이 아빠 이제 안 아파. 그러면서 자식이 탁 이제 내 목을 끌어안더니 I love you, Dad. 아빠 사랑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 혹시 저 그래 먹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가 다 알고 있지. 나 먹었어. 드디어 진실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뜻해. 그래서 그러면서 저도 깨닫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 숨어 있는 아담과 이브를 찾아 놨을 때, 어딨냐 그렇게 그 부른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처럼 그렇죠. 아담, Where are you?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어딨냐 이거는 사실이고 어딨냐 이건 진실이다. 네. 네. 이제 분명하죠 그 차이가. 그래서 그래서 참. 오늘 주정교 갔다 온 차 안에서 이제 딸이 변호사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변호사 모든 것을 뭐요 사실대로 하면서 드디어. 그래서 뉴스타트를 알아서 사실보다는 사실 위에 뭐가 있다? 진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이제 그것이 성숙이야. 영적 성숙. 그래서 그날 우리 막내 놈을 그렇게 구원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구원이다. 얼마나 단순해요. 단순하고 아름답죠. 자,
그래서 정말 그런 하나님 얘기를 듣기만 해도 엔돌핀이 저절로 나오잖아. 그렇죠? 그리고 박수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초콜릿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배가 많이 아팠지. 많이 아팠어.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파 이제 초콜릿 안 먹을게. 그렇게 되는 거지. 먹으면 혼날 줄 알아.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해놓고도 초콜릿 먹게 안 먹게? 먹어 또. 그리고 나도 먹을 줄 다 알아. 그러나 이 귀한 아들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그것을 그러니까 아빠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우리는 나의 충성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내가 시킨 대로 하는 거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죄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받아들여도 우리의 유전자가 이미 변질된 상태에 그 이런 죄의 몸은 사망의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받는다. 또 유혹을 받고 또 안 먹어야 될 걸 또 먹고 그러면서도 그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사랑만 다시 생각하면 다시는 안 먹어야 되는데 그거지 그렇죠. 그 뭐 또 먹고 뭐 또 용서해주고 먹고 이거는 사실대로 그게 이제 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벌 받아야 정이지 그렇죠? 그게 공이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나의 논리로 생각한다든가 학문으로 생각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답이 사라지고 안 나타나요.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하려 해보세요. 답이 안 나오지. 그렇죠? 맞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런 창세기 3장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다. 죄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죄인을 구원하실 것인가가 나타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뭐 이제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이제 지금부터 벌을 받을 거야. 여자 보고 이브 보고 뭐라 그랬어요? 애기에서 낳을 때 이제 고통이 있을 것이요. 그걸 벌 줬다고 생각. 그건 왜 그렇게 했어? 네. 인간이 유전자가 변질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리작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유전자가 다 이제 변질되어야 안 돼요. 되면 전혀 통증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이게 뒤틀려가지고 고통스럽게 되어버린 거다. 그렇게 됐다. 이제 이거를 뜻하는 거지. 네가 죄를 졌다고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었다고. 내가 너를 가만 놔둘 줄 알아. 너는 이제 아기 낳을 때 안 아픈가 봐라.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나님답지도
않고 우리 인간과 다를 거 뭐 있어요? 그렇죠? 아무 감동 없어.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 막 전적으로 오해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공부해 나가시면 와 풀려 나가.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 하나님은 죄 지은 아담과 이브를 구원하지도 않고 벌 줘서 어떻게 그렇게 벌 주고 그 다음에 뭐요?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버렸다. 끝. 그럼 그거 가르치는 것이 성경일까? 그건 우리들의 상상에 불과해요. 조건적 상상.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은 아주 심사숙고해야 돼.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어딨냐? 하는 그 한마디. Where are you? 너는 생명에 거하느냐? 사망에 거하느냐? 너는 무조건적 사랑 안에 거하느냐, 조건적 사랑 안에 거하느냐. 이제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라는 그 말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기도하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 부드러우심, 아담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또 하나님도 함께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정말 진실을 결국은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모습 이제 앞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이 이 창세기 3장에서도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유전자 많이 켜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유전자들 당신의 생기로 그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